목마른 자 늙으랴
시간 함께 오르간 반주에 맞춰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우자고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교독문 5번 시편 8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을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치 않고 복게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인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약속. 정욕과 죄악에 정욕과 죄악의 불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이내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힘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괜찮게 박수 치시면서 찾아가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영생의 자격을 주심에 감사 찬양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을 통하여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죽음 앞에 가족들이 내몰리고 미래에 대한 공포 속에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함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성도 간 사랑의 교제와 만남이 얼마나 귀한 순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 사태를 통하여 교회가 건물만이 아니고 가정과 직장도 교회가 된다는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과 평일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저희가 위치한 곳이 교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육신으로 떨어져 있어도 영적으로는 더욱 가까이 되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저 주시는 산소와 공기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가격리를 통하여 자유의 소중함을, 마스크 착용을 통하여 신선한 공기와 숨쉬는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태풍이라는 고난을 통하여 바다가 정화되듯이 전염병의 고통 속에서 지금까지 감사하지 않고 불순종하였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영과 육이 치유되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맘 다해 사랑하는 축복을 주시고 순종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용서의 하나님, 이 재난이 우리들의 악한 행위 때문임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기를 입으로만 말하며 정작 우리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는 공의와 평화와 기쁨 대신에 탐욕과 갈등, 불의와 괴로움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에서 피 흘리기까지 선한 싸움 싸우다가 주일이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신의 물을 찾는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통하여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뜻하신 대로 더욱더 가정의 생활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 가정이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년이 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가슴에 사랑의 불꽃을 심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손길로 미래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자립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우신 교회마다 기름 부으시고 세상 속으로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노임을,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고침을 주며 주님 은혜를 전파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땅끝에서도 전염병의 어려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꿋꿋이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한 환자의 증가와 감염으로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서경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선포할 때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로워지고 치유받으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와 예배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고난을 통하여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래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온 성도들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일터에서 경험하며 감사와 나눔의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며 세상의 축복으로 자라가게 하소서. 세 번째로 청년군노체가 순결과 탁월함으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마지막 네 번째로 온 국민이 단합하여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함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게 하소서. 네 가지 기도 좀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힘과 위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여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와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청년들도 주님 손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아버지 도리한 그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찬양하나이다.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감사를 드리나이다.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순종의 열매를 가득히 맺는 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옆사람 얼굴 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복덩어리입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은 세상의 복덩어리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마스크로 가려도 당신은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합시다. 시작. 마스크로 가려도 당신은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예. 네, 이 시간 우리 유아기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올라와 주십시오. 첫 번째로 정영욱 집사, 오은 집사의 둘째 딸 예은 양, 예은이, 예. 2019년 12월 19일 생입니다. 네. 예. 예은이가 우나요? 하은이가? 아, 예은이가 울고 있습니다. 감격해 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데요.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삶을 살고 어디를 가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도록. 예, 예은아 금방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율입니다. 이율이, 예, 정태권 목사 채보라 사모의 둘째 딸입니다. 밝게 빛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 많은 사람의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삶, 날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삶,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의 샘이 넘쳐나도록. 졸린가 봐요. 그죠? 예. 그렇죠. 예. 애샘 나면 이렇게 아이의 목소리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겠다. 예. 바로 자겠네요. 예. 예. 이유리는 상태가 괜찮은 것 같네요.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예은이와 이유리를 이 귀한 가정의 선물로 보내주심을 송축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은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효리가 밝게 빛나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예은이와 이효리 지혜가 자라가며 또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머금고 또한 요셉처럼 가면서 사랑을 받으며 에서처럼 귀한 페이버를 누리고 또한 에스라처럼 아버지 구하는 것마다 아버지 놀라운 그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며 또한 건강하게 자라가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는 예배자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 요셉처럼 쓰임하는 복의 기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매주마다 이 유아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네. 또 이 자리에 우리 오늘 청년들 성년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 성년을 만든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귀한 청년들이 와 있습니다. 우리 앞자리에 앉아있는데요, 우리 다같이 박수로 우리 청년들 축복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한 지체가 무명으로 이러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노숙자 예배와 급식 사역을 하는 참 좋은 친구들 우리가 자주 가서 섬기고 있는데요, 이곳에 헌금을 전달해달라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위원회가 그 헌금을 받자마자 바로 참 좋은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전달하고자 했는데요, 근데 하필 그날 우리가 참 좋은 친구들이 하루에 400명 이상의 노숙자들이 와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밥을 섬기는 곳인데요, 그날따라 이 참 좋은 친구들의 수중에 불과 현금이 3만 원이라고 했나요? 얼마 안 남은 그런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결정적 순간에 우리 교회를 통해 연락을 받고는 이 노숙자들의 따스한 밥을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명의 지체가 음성을 듣고 귀한 예물을 적시에 드렸던 거죠. 또 인도네시아의 기독학교를 건축 중인 정규진 협력 선교사, 우리가 파송 선교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일까지 11가정이 귀한 헌금을 드려서 이 건축을 위한 모든 필요한 경비가 다 채워졌다는 감격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느 한 분이 그 학생들이 예배드릴 때 필요한 피아노까지 기증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다 오픈하지 못하는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날은 한 주일 마지막 어느 가정이 신방 가서 그 가정이 너무나 귀한 걸 드리겠다는 소식을 이야기하고는 제가 그 앞에서 그냥 눈물을 터뜨린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우리 성도들이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진정 교회됨의 실체를 우리가 그동안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즉 우리 성도들이 무엇인가 부름을 받고 그 부름 앞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삶, 바로 그것이 교회의 생활임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계속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교회 멤버가 된다는 것, 우리가 여러분들이 SNS상에서 뭔가 처음에 들어갈 때 예비회원, 그다음에 준회원, 그다음에 나중에 정멤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멤버십, 그 멤버십을 갖기 위해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어요. 그 본질이 무엇인지 38절을 통해 확인해 보죠. 3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러분 관찰하셨습니까? 바로 교회 멤버십의 본질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를 통해서 진정 정식적인 멤버가 되는 것이지요. 자, 이 회개는 마음에서 일어난 변화이기에 이 마음의 변화를 외적으로 표현한 것, 여러분 그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이 세례의 그림을 예전에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소개해드렸지요. 바로 시리아의 아람 장군 나아만, 나환자, 나병으로 투병하고 있었을 때에 그가 선지자 엘리사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내려가 자기 몸을 담가 씻었을 때 나병에 깨끗이 씻음을 받았죠. 이때 자기 몸을 담그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히라버의 밥티조마이, 바로 세례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세례란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간 입었던 교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맡기는 것,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아가 나를 낮추고 그 말씀을 믿고 세상 옷을 벗고 세례를 받는 것. 그래서 이 참된 회개는 세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특별히 모태신앙의 경우 유아 세례를 받았을 경우는 입교 문답을 통해서 이 세례 회개의 됨을 표현하게 되죠. 자, 이처럼 이 참된 회개와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참된 회개와 교회 멤버십을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이 참된 회개와 교회 멤버십은 주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간의 어떤 부름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 참된 회개와 교회 멤버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3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이 약속, 즉 회개, 그리고 죄사함을 위한 세례, 그리고 성령의 선물. 자, 이 약속은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주님은 유대인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열방 백성들, 또 저희 같이 이방인들, 이방인들조차도 주님 부르셨고요. 또한 주님은 이 나이 든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니라 본문을 보게 되면 너희의 자녀들과에게도 포함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바로 이 시간 영어부부터 시작하여 우리 중등부까지 다음 세대 예배하여 고등부는 9시에 드렸고요. 바로 지금 다음 세대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그러니까 모든 전 세대,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세대들에게 해당한 것이 바로 이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불러주셔야 회개를 경험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성경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죠. 죽은 자는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죽은 자는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심장이 있어도 죽어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지요. 오히려 온갖 이기심, 추악한 욕망, 헛된 쾌락, 또 돈을 쫓아서 짐승 같은 마음으로 일평생을 낭비합니다. 바로 범죄를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자, 그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보고 우리가 회개하라고 한다면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죽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응답할 수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안타까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이름을, 우리 죽은 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시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보세요, 죽은 자들이 요한복음을 보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예수님 말씀하셔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흘이 되어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죽은 나사로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어요. 보통 그런 조크를, 유머를 하죠. 만약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나사로야 라는 말을 생략해버리시고 그냥 죽은 자들이여 일어나라 외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 이후에 죽은 모든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되었겠죠. 예. 요한복음 5장 25절을 다시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게 된 것,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죽은 자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의 그런 놀라운 경험을 고백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사야서의 6장 5절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이사야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 장면을 바라보자 이사야가 뭐라고 자백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내 입술이 부정한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구나 라고 자백했지요. 또한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데 앞장선 바울, 이 당시에 이름을 개명하기 전에 사울이었는데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지요. 9장 4절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그 자신의 이름을 부름받은 것을 깨닫고는 사흘 밤낮 아무것도 먹지 못했죠. 그동안 예수를 믿지 않고 대적했던 죄악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죠.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최요나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국내와 해외 또 선교지에서 27년간 정말 헌신했던 너무나 귀한 분이었는데, 근데 그는 2016년 한 집회에서 이러한 음성을 듣습니다. 너 나의 영광을 짓밟으며 살았구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때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간의 인생을 다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 또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인 양 살았던 삶, 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뜻, 자기 주장대로 살았던 것, 다 눈에 보였대요. 또한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않았던 아빠의 모습, 또 아내와의 갈등 등을 토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가 최근에 쓴 책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는 책에서 이 선교사님은 이 땅에서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민족은 유대인과 같은 타 민족이 아니라 나 민족이라고,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통렬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주의 그 부르심은 특별히 인생의 고난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더 귓가에 들려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당한 이 고난은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다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어두운 복판 안에서 어떠한 주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은 만세 전부터 우리를 품고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죠. 주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17살 때에 주의 부르심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그때에 깨달아서 또 하나의 눈물은 17살 때의 주의 음성을 처음 들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마음의 문을 노크하며 경철아 내게로 돌아와라, 경철아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무수히 많이 제 음성에 제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어느 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사람이 되신 것이고, 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주님의 영광을 보거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친히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고요. 또 우리가 죽는 것이 두려워 그렇게 돈에 매여 또한 양심을 팔아버리며 짐승처럼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여 주셨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떠한 누구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 한복판 안에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강렬히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성경을 펴시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새벽을 사르시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 홀로 금식의 기도를 감당하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으심을 통하여 회개의 첫 발걸음을 매일마다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회개가 첫 발걸음입니다. 라고 해서 시작. 회개가 첫 발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이 참된 교회 회개와 교회의 멤버십은 자 주의 부르심을 통하여 시작이 되고 주의 십자가 앞에서만 경험이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 사도 베드로는 그 첫 내용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3절을 보시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 로마 제국의 병정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두 가지를 대조하죠. 자, 이 설교는 36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려서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나라고 선포하고 있죠. 이 베드로는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너희가 못 박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여러분, 만약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만약 저가 서경철이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살았다면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절대 저분을 죽이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를 못 박으라고 앞장섰을까요? 여러분들도 2000년 전 그 골고다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 예수를 못 박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눈물 흘렸을까요? 아니면 같이 주먹줄을 치며 저 사람을 못 박으라고 외쳤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육신의 지성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바로 영광의 주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똑같이 우리도 그를 죽이라고 외쳤을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유대인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7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바로 그들의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본 것. 그들의 가장 큰 불신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한 것, 교만과 악독으로 살았던 것이 십자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가장 크게 회개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신의 죄악, 내가 그를 십자가 못 박았다 죽였다라는 그 고백이지 않습니까? 제가 17살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저희 그 남부교회 고등부에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노래였는데요.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 악독한 여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어.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소. 여러분, 회개는 그저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노력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해마다 1월 1일, 12월 30일 되면 저 동쪽 끝으로 가서 해 떠오르는 곳에서 나 올해 절대 이제 담배를 끊어야겠다, 나 열심히 운동도 해야겠다, 착한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지.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과거를 후회하는 죄책감의 그 시작도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어디에서 경험됩니까? 십자가 앞에서요. 어떻게 고백할 때요? 내가 그를 죽였도다. 내 허물로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나의 허물이 그를 채찍을 때리게 했고 또한 나의 불신앙 때문에
그가 가시면류관 쓰셨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회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멤버십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죄가 얼마나 그렇게 치유 불가능하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처절하게 처벌을 받으실 만큼 그렇게 끔찍해요. 우리 죄악이. 우리가 종종 내 도덕적인 관념으로 내가 열심히 살겠다고 노력하죠. 그러면 여러분 또 무슨 죄를 저지릅니까? 율법을 이루면 나 이런 자로 교만해서 다른 사람 판단한 죄를,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책감 속에 끊임없이 빠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의 아들도 죽으실 만큼 답이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소망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죄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의의로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의의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모든 성취를 뜻하는 옷을 다 벗어버리고 요단강 몸에 내려가 자기의 몸을 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 십자가, 그 피와 물을 다 쏟아드신 그리스도 앞에 나려가 여러분은 그분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311장에 이러한 가사가 있죠.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여러분, 이 가사를 누가 작시한 줄 아십니까? 청년이 작사했어요. 22살에 영국의 프란시스 하버갈이라는 자매가 만든 거예요. 몸이 굉장히 나약한 자매였는데 아버님의 권유로 독일에 이제 유양차 가면서 독일의 한 박물관에서 이 그림 하나를 봅니다. 바로 작품 이름 에케 호모, 도메디코 페티가 그린 건데요. 이 사람을 보라, 라틴어로 이 사람을 보라인 건데요. 성경에 빌라도가 채찍을 때리고 그래서 그 등에 뼈가 드러나기까지 그렇게 피를 흘리셨겠지. 가시면류관을 써서 흘러내리는 피로 눈도 아마 제대로 못 뜨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유대인 군중 앞에 내놓으면서 이 사람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자매는 이 작품 밑에 한 라틴어 문구를 발견합니다. 나는 널 위해 이 일을 행하였거늘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이 어린 청년은 그 문구 앞에 얼어붙듯 서 있었고 그리고 그때의 감격과 도전과 회개의 마음을 담아 이 찬송가를 작시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청년들, 우리 사랑스러운 청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인이 되었다는 건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방종의 문을 준 게 절대 아니에요. 세속적인 사람들은 성인식을 가리켜 여러 가지 방종의 문,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그렇게 노래로도 가르치죠. 여러분, 이태원발 유흥가가 확진이 되면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 놀았던 젊은이들이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강남으로 똑같이 그렇게 이동해서 밤새 그렇게 불타는 금요일을 보냈노라고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청년이 된 게 아니에요. 성인이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기적인.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유흥의 대가로 함께 사는 할머니가 병 걸리고 계속 N차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청년은, 진짜 성인이 됐다는 것은 이 질문에 응답하는 청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가 너를 위해 이것을 주었는데, 내 전부를 주었는데 넌 날 위해 뭘 주겠니? 이 질문에 응답하는 자, 그것이 바로 진짜 어른이 된 겁니다. 비단 어찌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매일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이 날 위해 전부를 주셨으니 그럼 주님 제가 무엇을 드리오리까? 라고 그렇게 치열하게 질문을 던지며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진정군은 교회의 성도라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게 됐고 우리 마음의 가운데 임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고 희생과 용기와 그런 아름다운 순결의 가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이 십자가 앞에서 하루와 하루를 승리하며 보내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성년을 맞이 우리 청년들 또한 이 질문 앞에 평생 동안 진지한 질문을 드리는 우리 헌신된 청년들이 다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회개와 교회 멤버십은 성령의 열매로 완성이 됩니다. 성령의 열매로. 3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성령의 선물은 여러분 개역개정판 각주를 보시면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자, 성령의 선물과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건 하늘과 땅 차이죠. 제가 종종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리죠. 어느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가면 우리 세 자녀가 쪼르르 저한테 와서 아빠 감사해, 아빠는 역시 사랑이 많아요 를 얘기하지 않고 비닐봉지만 보고 책 가서 자기 방으로 숨었다는 스토리들. 예. 저희 아이들이 그런다는 아니고. 예.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게 무엇입니까? 선물보다 선물 주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무수하게 많은 선물을 주세요. 예.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주신 선물이 더 중요할까 아니면 성령님 자신이 더 중요할까요? 자, 특별히 하나님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기 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가령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 있는 성도 속에 사신대요. 또 주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살 거야. 또 나는 내가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래서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면 내 영광을 드러내며 너희를 모든 진리가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한 성도의 마음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 맞아요. 예수 믿고 잘 되세요. 예수 믿고 위로받으세요. 맞아요. 그러나 그 모든 선물의 목록보다 가장 중요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으세요.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받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여러분 지난 2개월여 동안 경험했던 것처럼 장소와 시간과 상관없이 우린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또한 이제 본당 예배 회복되면서 성령을 통해 이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 이 감격을 더 누리게 되죠. 또 우린 성령을 통해 깊은 기도를 체험하고 또 성령을 통해 위로를 드리고 또 비전을 보고 또 성령을 통해 꿈을 꾸게 되고요. 또 성령을 통해 인내를 갖게 되고 또 특별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의 경우 성령을 통해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 당위성을 해답을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받게 되고요. 또 무엇보다 세상에서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성령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해 깊은 통찰력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성령이 없이 살았을 때에는 무수하게 많은 육신의 죄악들을 저지르며 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무수하게 만난 죄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만약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이러한 육신적인 죄악을 짓고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이제 무슨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까?
우리 사랑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때로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시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지만 성령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추악하고 그리고 정말 가식적인 열매를 맺을 때가 있어요. 가끔 세입자로 사는 우리 지체들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집주인이 권사님이고 참 기분 좋았는데 마지막 이사 나갈 때 보면은 너무나도 작은 것까지 다 돈을 물어서 권사 안 갔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종종 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인 가운데에 그런 분들 한 분도 없기를 원해요. 오히려 세입자의 그 정경을 이해해 주셔서 착하게 배려 있게, 여러분 탐욕 부리지 마십시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추악한 열매를 맺을 때에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이름 불러주세요. 형철아. 그럼 우리 알아요. 아, 성령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렸네. 성령이 주신 어떤 희열을 잃어버렸구나. 소망을 잃어버렸구나. 주님, 제가 어디에서부터 까먹었죠? 어디에서부터 제가 불순종하기 시작했죠?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 앞에 나가 자백하는, 주님 죄송해요. 그 지점부터 제가 제 마음대로 살았네요.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토해내고 그렇게 다시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아무 때에나 다시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자녀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진짜 성도들로 살아가시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청년들로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전 우리 선배들께서는 우리는 지금이야 뭐 교회 등록하겠습니다 하면은 아 저러셨습니다라고 등록을 받잖아요. 그러나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하셨어요. 등록을 희망을 해도 예비신자로 일단 놓고는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몇 개월간 이분의 회개의 열매를 테스트합니다. 정말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깨닫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했는지, 또한 회개했다면 정말 삶에 있어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부모 자녀 부부 관계 가운데에 또 돈의 사용에 있어서 또 부모 자녀 사이에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내면 속에 끊임없이 회개의 샘물이 흐르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고는 몇 개월에 다시 당회 앞에 부릅니다. 그리고 점검하고 죄악을 끊었는지를 바라보고 그러고 나서는 공동체 멤버로 받아주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최초의 신천지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멤버십에 있어서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당신이 회개한 자입니까? 네.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세계적 시스템에서 이거를 도입할 건데요. 더 사랑하기 위해 마치 우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을 때 암검사를 위하여 다 MRI 검사 받는 것처럼 이제 당신이 신천지에 혹시 공부한 적 있습니까? 사랑 가운데에 분별하는 질문, 당신 혹시 그렇게 미혹을 받은 적 있습니까? 신천지 교인입니까? 를 분별하는 시스템들이 필요하죠. 어제 경산지방이나 한 교회의 세가족을 담당한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이미 그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대요. 세가족을 등록한 마지막 페이지에 이거를 체크하게 돼 있대요. 신천지 공부한 적 있습니다. 또 교인입니다. 등등.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혹시 거짓일 경우 민영사상의 책임을 묻니다. 이런 문구를 썼대요.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너무 충격적이게 최근에 한 달 동안 등록한 교인 중에 공부했던 분들 정직하게 체크한 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요. 예. 정직하게 체크하면 우리 마음껏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토대를 얻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과거의 성도들이 철저한 회개와 멤버십을 함께 가져갔을 때에 그 당시에 교회는 세상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당신 서롱성종교회 멤버요? 당신 믿을만 하구려. 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회개야말로 교회가 잃어버린 그런 기초이고, 그러나 오히려 교회가 건강함을 향해 나아갈 때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대면 사회가 계속 반복될 때에 그때에 교회가 붙잡을 미래를 해결할 유일한 해결 열쇠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는 특별히 교회의 건강한 기초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고통을, 고난을 당한 우리 성도들의 해답이 되기도 해요. 네, 생기발랄하고 장난기 많은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오른쪽 가슴에 물이 찼다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대요. 그래서 유명 대형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의료진의 오진으로 인하여서 엉뚱한 가슴 종양 수술을 받았고 또한 인공뼈를 삽입했다가 뼈의 염증으로 인하여 남아있는 갈비뼈조차 다 소실이 돼버렸습니다. 심장의 위치도 이동이 돼버렸고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 바로 이름은 오뉴라는 학생인데요. 중환자실에서 1년 동안 고용량의 마약성 진통제와 독한 항생제로 버텨야 됐대요. 이 오뉴는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구원을 주셔야 할 하나님, 왜 아직도 음성이든 뭐든 아무것도 들려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너무나 힘들어서 의심과 불안 속에 흔들리면서 정말 하나님 계실까? 예수가 진짜로 이 세상의 구세주일까? 아니면 사기꾼 아니야? 그러면서 이 아이가 성경을 읽어내리기 시작합니다. 중환자실에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다 이 아이가,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여러분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요한복음 6장을 읽어내려가다가 회개를 경험해요. 6장 37절 이하를 보면 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청소년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이걸 깨달았어요. 가장 믿음직하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지금에서 33살이 되었는데요. 병원에서 16년간을 살았어요. 뭘 간증할 게 있겠을까요? 근데 그녀는 최근에 숨쉬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책에서 그때 중환자실에서 경험한 회개를 이렇게 묘사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그때 그제야 믿음이라는 말이 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믿음이란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사실, 십자가에서 알게 되었기에 그래서 마땅히 사랑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동행과 사랑이 시작된 것. 여러분, 이게 회개의 정의예요. 회개의 정의예요. 여러분, 회개가 후회도 아니고 잘 살겠다는 결심도 아니죠. 회개는 누구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내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분과 함께 인격적인 동행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이제 이 아이가 회개를 경험하고 중환자실에서 기쁨과 위로를 경험했고 가장 큰 변화가 이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1년 만에 일반 병실로 왔지만 그러나 다시 목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고 그렇게 끔찍한 수술들 여러 번 받으면서 마침내 폐와 심장이 다 망가져버렸어요. 그래서 호흡기계를 더 이상 달 수 없는 지점까지 이르렀습니다. 누군가 엠브라고 하죠. 수동식 호흡기를 계속해서 누르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숨쉴 수 없는 지경까지 갔어요. 의사에게는 이제 이 아이는 죽습니다라고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때 부모는 이 아이 살리기 위해 계속해서 엠브를 눌렀다고 합니다. 낮이고 밤이고 밤에도 늘 수가 없잖아요. 탈진이 돼버릴 만큼. 그때 예, 이 소식을 들은 그 교회 청년부 멤버들 200명이 다 병실로 달려옵니다. 우리가 시간 정해서 엠브를 누를 테니까 이 아이 우리 같이 살자고. 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무려 11년간
4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저 병실에 들어갔어요. 사람들 보통 이 온유자매를 만나면 아, 내가 봉사해주러 가야지, 얼마나 이 자매 힘들까라고 위로해주러 같이 했다가 그랬다가 들어가서는 이 온유자매의 밝은 미소 그리고 깊은 말씀 묵상, 오히려 기도를 통하여 위로받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병실은 교회가 되었고요, 저 자매는 자기 힘으로 수많은 쉬지 못하지만 수많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회개. 여러분, 재정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과 회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회개죠, 회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러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주님,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주님 당장 먹고 살 것, 주님 당장 우리 가게 문제, 당장 임대료 문제, 우리 사업장의 문제, 인건비 문제 등등, 또 5월달 세금 문제 등등, 주님, 주님이 채워주실 걸 믿어요. 이게 회개한 자의 고백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게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이웃들과도 나눌 수 있는 선물을 주신 건 믿어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다음 주 재직회 때 잘 보고하겠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구제 예물, 선교 예물 정말 감당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드리셨어요. 회개의 은혜를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 어떻게 회개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부모들이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입시 문제. 코로나 기간 동안 다른 애를 다 학원 보냈는데, 고액과외 시켰는데 우리 아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이 온유 3남매 중에 둘째인데요, 꿈도 많고 생기발랄한 이 아이 학교 못 갔어요. 직업도 못 가져요. 자기 힘으로 숨도 못 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지금 33살이 되어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을 보십시오. 안 믿는 청년들이 이 병실에 들어가서 도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 부모는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이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입시의 안경으로 아이를 봤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나이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상급임을 믿나이다. 우리 아이가 화살통에 담긴 하나님의 화살이 되어 민족과 열방에 복음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부모의 회개입니다. 부모의 회개. 이처럼 회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이 민족과 멸방들이 고통하고 있지만 여러분, 진짜 해법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회개만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고 교회의 멤버십의 유일한 본질을 깨닫고 회개로 일평생 주 앞에 나아가 진정한 열매를 이 땅에 맺어가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이들,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 소개한 이 찬송 있죠. 내 너를 위하여 함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게 모든 걸 주었노라. 내 너를 위하여 영원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는데 내 죄를 속하여 영원 살 길을 주는 것과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널 위해 몸을 주 무엇 주느냐 너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3절입니다. 죄 중에 빠져서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속에 여러 십자가의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너희처럼 사랑한단다. 내 심장도 내 피도 다 너를 위해 선물로 주었단다. 내 모든 걸 너한테 주었는데 너 내게 무엇을 주겠니? 우리가 주 앞에 드릴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심장을 받기를 원하세요. 주님, 제가 드릴 거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나 제 마음을 드릴게요. 주님, 주님의 진정 내 죄와 허물을 위해 고난받으신 것 제가 믿어요.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내게 영광을 미리 보여주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주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아버지 내게 자랑이 됨을 고백하나이다. 그분만이 내게 의가 되심을 고백하나이다. 그분만이 내게 지혜가 되심을 고백하나이다. 그분만이 내게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나이다. 드릴 것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아버지 고난 중에도 아버지 회개만이 해답임을 고백하나이다. 진정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진정한 멤버가 됨이 바로 이 회개에 있음을 알았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풍랑 속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부부관계가 너무 격동하고 부모자녀 관계에 소망이 보이지 않고 가정이 늘 불화하고 다툼만 있고 또한 일터에 소망이 없고 또 내 진로와 진학에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 특별히 수험생들 생전 겪지 못한 이 환란 속에 너무 불안하고 두려우고 시험 보는 것도 답답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회개만이 바로 회개만이 해답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처럼 너 사랑하잖아. 내가 죽음과 부활을 했잖아. 너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너의 진로 너의 진학 내게 맡길 수 있겠니? 그래서 나의 인도함만 믿고 신뢰하면 따라올 수 있겠니? 바로 그분 앞에 응답하십시오. 이 시간 나같이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면서 내 일터와 가정과 진로와 진학을 놓고 또 건강을 놓고 함께 전 주 앞에 회개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 아버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회개하나이다. 내가 어디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쳐버렸는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돌아가 주 앞에 나아가나이다. 내 인생 주의 손앞에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나의 미래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앞에 있음을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아버지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어 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만이 내 인생의 미래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며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막과 같은 곳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구름 기둥이 되시고 불 기둥이 되어주사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른 정도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나이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하나이다. 내가 그 주님을 믿나이다. 고백하나이다. 주님만을 예배하나이다. 다른 우상에 내 마음을 기울이지 않겠나이다. 날마다 주님을 붙여치며 사랑과 선행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나이다.
모두 다 여러분 가슴에 양손을 얹어 주시고요. 게으름과 나태로 인하여 주님이 주신 복음의 영광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미련한 죄들을 회개하나이다. 여러 환란의 핑계를 삼아 영적인 나태함에 빠졌던 어리석음 죄악을 이 시간에 회개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를 다시 살리시사 아버지의 임재 앞에 우리를 쓰게 하심을 송축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만 가지의 제목이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감사로 그리고 회개로 나아가나이다. 우리 배우자를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 자녀들을 주의 장중에 맡겨드리며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또 우리의 가게와 사업터를 우리 청년들의 미래와 진로를 주께 맡겨드리나이다. 나의 모든 더러운 자기의 옷을 내어버리고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주를 경배하나이다. 주님,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나이다. 사랑과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청년들 성인을 맞은 우리 청년들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먼저 우리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호명하는 우리 청년들은 그의 부모님 또 사정이 있어서 부모님과 함께 오지 못한 분들은 우리 부모의 역할한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올라오실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올라와 주십시오. 우리 김수현 양, 서온유, 그리고 백예빈, 임정원, 그리고 최연수, 신하영, 최지혜, 김민서, 그리고 김지민, 이채린, 황진우, 김윤서, 김조희, 안주영, 이동훈, 김경환, 한리아, 한현아, 송의영, 그리고 터키의 우리 배단 목사님의 우리 장녀입니다. 우리 웨젤 세린예나 양, 예. 그리고 정경준까지. 예.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잠깐 우리가 보시면요, 우리 수연이부터 시작해서. 세상 유혹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또 주님이 그려주실 미래를 기대하고 또 주님만을 붙잡는 청년, 시간의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신앙과 성품으로 빚어지는 또 캠퍼스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또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갖고 다니엘이 지어 명철로 공부하고 또 거룩의 사람으로 드려지고 언제나 주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날마다 주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진로 또 고통한 이들을 위로하고 세상에 도움이 되고 또 언제나 예배하는 청년, 언제나 하나님 먼저 신뢰하는 청년, 하나님 인도함을 경험한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신앙 고백을 우리 김조희 형제 대표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사명선언서. 우리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캠퍼스와 비즈니스 영역에서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서울홍성교회 62년 유산과 비전과 언약을 계승하는 여호수아 세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거룩과 경건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제자들이 되겠습니다. 2020년 5월 24일 예수 믿는 청년 김조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네, 이 시간 성년 증서를 제가 합니다. 우리 조영연, 예. 자, 이 사람은
성년의 날을 맞이할 건강한 성의가 사회인이 되었으므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축복함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예, 서롱성 공동체 정영철 목사. 자, 우리가 시간이 좀 걸려도 뜻깊은 시간이니까요. 제가 이게 전부 다 수여하고 우리 부모들 또 우리 장로님들은 꽃을 함께 선물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문입니다. 축복합니다. 자, 김경환 형제, 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연 양, 예, 아, 김수연 형제, 미안해요. 자, 축복합니다. 자, 김조이, 네, 축복합니다. 김지민, 축복합니다. 네. 백예빈, 축복합니다. 서온유, 네. 네. 축복합니다. 네.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한 온유가 이 친구는 아니고요, 다른 교회 친구입니다, 여러분. 자, 송의영, 네. 축복합니다. 그다음 신하영, 축복합니다. 자, 안주영 어디 있나요? 예, 네. 축복합니다. 다음 이동훈, 축하합니다. 자, 이채린, 아, 축하합니다. 자, 임정원, 축하합니다. 최연수, 축하합니다. 그다음 최지예, 축하합니다. 한리아, 축하합니다. 그다음 한현아,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젤 세린 예나양, 네, 축복합니다. 네, 됐어요? 자, 우리 모두 다 손을 내밀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언약 안에 축복의 통로입니다. 함께 손을 내밀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설교 들은 것처럼 주 앞에 응답하는 것, 내가 어떻게 십자가 앞에 응답하는가, 그런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청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자,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장로님들도 손을 터치하면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이, 이 청년들이 예수 십자가에 응답하는,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이 땅에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땅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주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고 축복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한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의 소중한 선물들을 우리 공동체에, 또 각 가정에, 또 이 세상에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려요. 이들의 존재가 선물이기에 예수 십자가로 아름다운 거룩의 선물로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예배자요. 또 아버지,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 한 분만을 신뢰하며 수고하는 이 땅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주는 놀라운 살아있는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군사들로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62년간 세워진 아름다운 언어의 은혜와 비전들이 아름답게 이들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의 성령을 쫓아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님을 깨끗하게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을 추구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거룩의 성령을 공급받고 날마다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이요 부모의 재원 혹은 자신의 인간적 경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한한 하늘나라의 자원을 마음껏 활용하여 죽어온 이 세상을 살려가는 거룩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하여 다음 세대 예배 회복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생활 거리 혹은 사회적 거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과 우리 자녀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직회 광고입니다. 31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크라운홀에서 재직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또 찬송과 피아노 음원, 녹음 반주 봉사자 모집이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년을 맞은 우리 친구들은 예배 끝나고 나서 이 자리에 기념 촬영이 단체 사진 또 부모님들과 함께 등등 있을 예정입니다. 자, 또 우리 새벽 예배 묵상이 코로나 기간 동안 계속 영상으로 올라갔는데요. 이제 본당 예배를 회복했기 때문에 이제 24일을 끝으로 새벽 예배 묵상은 더 이상 영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성도의 교제입니다. 별세 광고입니다. 고 이정부님 213 사랑방의 허선대 집사 김송환 집사의 모친 됩니다. 16일 토요일 별세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전날 금요일날 이 어머니 마음 열고 예수님 영접하도록 간절히 기도를 했었는데요. 장례식장 가보니까 우리 허전 집사님이 증언하기를 거의 같은 시간이었대. 그 시간에 엄마 하나님 사랑 받아들일 거야? 그럴 때 엄마가 그래 그래 라고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는 고백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한 그 시점이었거든요. 너무나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출산 광고입니다. 백인성 예원 성도 431 사랑방입니다. 우리 첫 아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많이 축복을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지키며 되도록 좌석에 널찍널찍 앉아주시고요. 기저질환 발열이 있으신 분은 가정에서 온라인 인터넷 예배를 드리시고요. 교회 출입시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중식 제공 또 이와 연관된 오후 예배와 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한 수요 일부 예배는 저희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6월 한 달까지 여러분들이 장수대학 이미 이제 상반기는 우리가 취소를 했는데요. 사랑방 모임과 또 자취의 모임까지 전도의 모임도 모이시고 싶으신데 6월 한 달간만은 좀 더 참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전도의 모임은 밀집한 공간에서 모이기 때문에 정 모이고 싶으면 야외에서 1m씩 떨어뜨려서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모이시고요. 물론 어떤 사역을 위해서 속으로 모임하는 걸 방대할 수는 없지만 금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공식적으로 되도록이면은 그런 모임들을 상반기까지는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예, 우리 준현 형제가 예, 올라와 주시겠어요? 예, 우리말 성경을 약 3년에 걸쳐서 녹음을 했고 우리 할머님 소천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하느라 예배에 참석 못했는데 근데 참 특이했던 건 사도행전 2장을 이 형제가 녹음해서 본인은 못 왔지만 목소리는 출석해서 그때 장례식장 가서 이야기를 유족들에게 얘기해주면서 아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은밀한 성김을 공개적으로 기억하시구나 라는 레슨을 이 아들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를 유족들에게 말하자 참 많은 격려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고요. 네. 목소리만큼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예. 감사패. 감사패입니다. 김준현 군. 이 사람은 서롱성계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말 성경 낭독 녹음에 아낌없는 수고와 헌신을 다해주셨습니다. 우리말 성경 낭독을 봉헌함에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를 표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하게 준비되게 한다. 우리말 성경 버전 디모데후 3장 16, 17절 2020년 5월 17일 주일 서롱성교회 담임목사 서영철 온 교우와 함께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감사의 기쁜 소식은요. 여러분 오늘 예배 화면이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 텔레비전 화면을 보시면
목사님이 안 보이던 점과 흉터가 다 보이네. 안 보이지. 예. 보여도 더워서 화장은 못 하겠고요. 예, 저희가 지금 이 카메라를 업그레이드를 해서요. 새로 달아서 지금 HD 화질로 녹화되고 HD 화질로 인터넷 생중계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 SD 화질로 답답하게 보았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4년 전에 저가 교회 부채를 다 갚고 그러면 성도들이 작정한 건축 헌금을 계속 들으셨어요. 저희가 우리 당회에서 계속 그거를 비전적립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던 차에 이 노후된 영상시설을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당회에서 여러 가지 연구와 회의와 토의를 통해서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을 하고는 1차 업그레이드가 이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2차 업그레이드는 이 전광판이 바뀌어질 예정입니다. LED로 바뀌어질 예정입니다. 마음껏 예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놓여질 텐데요. 그 고난의 기간 동안에 목사님이 이때가 아니 못합니다를 오히려 장로님들 앞장서셔서 믿음으로 결정하셨고 또 몇몇 우리 장로님들은 귀한 예물을 성도들에게 대신해서 드리면서 부채 없이 역시 귀하게 아름답게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는 우리가 지난주에 검사가 2심에서 대법원에 항고하지 않으면 부활산 소송사건이 종결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목요일 검사님은 대법원에 항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난 4년 동안 끌어온 부활산과 연관된 교통방해죄 그동안 제가 피고인 서경철이었거든요. 무죄였고요. 또 민사상의 여러 가지 분쟁도 이미 건 일찍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합의를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민사상 형사상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활산 경내는 엄숙한 공간이 되었고 법적으로도요. 공용도로가 아니라 법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미 보장이 된 사실이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이걸 위해서 정말로 기도와 눈물을 흘리신 우리 관리위원회 모든 귀한 장로님들과 부활산 지체들 정말 많이 수고하고 안타깝게 여기며 그렇게 기도하셨는데요.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찬송가 1절과 4절만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깊은 영생 중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가곤 하모니 오 주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함.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 내 맘에 기쁨 영상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기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님 장례 위로의 감사, 생일 감사, 결혼 19주년의 감사, 성년의 주일 감사, 또 첫 손자 출생의 감사, 때를 따라 돕는 애 주심의 감사, 또 예, 목적 헌금으로 또 구제의 예물로 참 좋은 친구들 또 정기준 선교사, 박준남 정인대 선교사, 또 김윤태 전도사 7월 1일 날 신장 이식 수술 받을 예정으로 결정됐습니다. 김대 전사 수술비, 또 교회 62주년 기념 감사, 부활절 예물 감사, 또 11조와 다양한 선교와 장학 임금 다양한 감사임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우리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하기를 열망하고 또한 내일 고난이 예상돼도 그러나 내일 더 주를 사랑할 것을 결단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생계와 재정의 현장 속에서도 언제나 주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언제나 나누고 섬기는 흩어 구제할 때 더 부지 구하게 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생계 속에 감격과 감사와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는 복된 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며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날마다 열정 있게 뛰어나가도록 도와주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들과 특별히 청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